새 여성분의 우울증, 무기력증, 뭐 수면장애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갱년기 증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 지수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쿠퍼만 지수라고 합니다. 안면홍조, 손발저림, 불면증,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피로감, 관절통이나 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까지 총 11가지 항목에 이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런데 한 연구팀에서 갱년기 증상이 심한 여성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이 참여자들의 쿠퍼만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32.75점, 15점이 훨씬 넘죠.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 참여자들한테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 12주 뒤에 쿠퍼만 지수가 11.25점으로 총 21.5점이나 개선됐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32점에서 11점이면 거의 3분의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왜 학교 시험 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이건 낮을수록 네. 좋은 거네. 아, 그러니까 빵점에 가까울수록 행복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학생 네. 시절에 저는 행복했을 텐데. 그랬다면. 네, 네. 네, 반대인 점수긴 한데요. 네. 여기에서 하나가 더 이제 있는데 뭐냐면은 실제로 사실 중년 여성분들도 그렇고 젊은 여성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겪는 증상인데 어디다 말을 잘 못해요. 뭐냐면은 질건조증, 질염, 가려움증. 아이고. 그런데 이런 질건조증이나 질염과 같은 중년 여성 질환을 완화하는데도 갱년기 유산균 YT1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완경 여성들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투여한 결과 질건조증이 개선이 되고 또 분비물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를 입증한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바로 갱년기 상태를 포함해서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 전반을 평가하는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입니다. 맨코이 지수라고 부르기를 하는데요.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한 뒤에 세 가지 신체적 증상과 일곱 가지 심리사회적 증상, 16가지 혈관 운동 상태, 세 가지 성적 상태 등 총 29가지 항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갱년기 증상들도 걱정이지만 저는 하나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선생님들께서 심혈관 질환에다가 암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저는 계속 걱정이거든요. 갱년기 유산균 YT1이 갱년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갱년기에 찾아오는 질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면 여성 호르몬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혈관의 탄력도 좋아지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걸 우리의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가 막 붙어있네요, 뭐가. 네. 지금 여성 호르몬 활성도가 저하돼서 혈관 내벽에 LDL 콜레스테롤이 잔뜩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와, 씻어져 있어. 아유, 네, 이때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녹는다. 혈관에 쌓여 있던 LDL 콜레스테롤이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갱년기를 유도한 지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투여했는데요. 그 결과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살이 쪘던 거를 다이어트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혈관. 네. 그렇죠? 혈관 다이어트.